지진 발생 이틀째를 맞은 대만에서는 여진 공포 속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어진 위험천만한 구조 현장을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도 기울어진 건물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조그만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 잔해를 제거합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구조 작업을 이어갑니다. 25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강진 피해 수습을 위해 대만 당국은 즉각 비상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국군也会提供支援，中央地方相互合作。 굴착기부터 군 인력, 수색견까지 가용 자원은 총동원했습니다. 다음 달 취임 예정인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도 당 회의를 취소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습니다. 目前最重要、最优先的就是救人，啊，抢救为最优先的。那我们必须要仔细的是盘查，还有多少人受困。 특히 지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고 매몰자를 구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